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현장에서 특별히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즐겨 쓰는 용어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이렇게 즐겨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제 그 민족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렇게 왕을 세운다든지 혹은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혹은 이렇게 좀 은닉된 방식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하는 과정에 이제 소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랐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쫓아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기름이 이제 흥건하게 부어지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것을 이렇게 공론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왕, 제사장 그리고 이렇게 유보적으로 이게 선지자 이 세 직분자에게 주어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특정한 개인으로서 왕, 특정한 개인으로서 제사장 혹은 특정한 개인으로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수리에 붙던 그 올리브유가 이제는 성령으로 대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 백성 된 사람 이렇게 각자가 제사장이고 각자가 선지자고 각자가 왕인 그런 직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구현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실제로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렇게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마치 기름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현되었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이걸 번역해서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온 이렇게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앙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기독교 진리의 한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연합되는 경험을 이렇게 하는
그런 첫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두 가지 범주 내에서 우리가 좀 이 용어를 좀 정돈해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신약의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 안수를 받거나 혹은 이렇게 장로로 안수를 받거나 혹은 이렇게 안수 집사로 이제 안수를 받는 행위 이것은 구약의 이제 기름 부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파생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인 기름 부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중의 공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공적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에서는 이 안수 행위를 대신해서 이렇게 임직을 선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깊은 의중이 반영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